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알테어 주력기술본부의 한명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모델 베리피케이션 디렉터라고 해서 이제 모델을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베리피케이션 디렉터에서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파트 컴패리즌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파트와 파트를 변경 그 비교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단 CAD와 CAD뿐만 아니라 뭐 FE와 FE, 그리고 CAD와 FE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모델 컴패리즌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들을 PPT랑 엑셀로 이렇게 뽑아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6가지 나열해놓은 기능들 모두 이쪽 하단 보시면 PPT랑 이제 뭐 엑셀. 어쨌든 PPT를 통해서 이제 3D 뷰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하이퍼 뷰 플레이어라고 저희 그 하이퍼 뷰 전용 파일을 열어서 볼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 리더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이 PPT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가 돼서 이 결과물로 나온 PPT를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 PPT 내에서 모델을 직접 돌려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커넥션 체크인데요. 뭐말 그대로 이제 커넥션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림 예시 같은 경우에는 볼트랑 홀이랑 지금 그 축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볼트뿐만 아니라 이제 너트, 그리고 아니면 홀과 홀끼리 그 검사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AD 인터섹션 체크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CAD에 이런 투과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실 하이퍼메쉬 자체 내장 기능에 페네트레이션이라는 패널이 있는데요. 그거랑 이제 기능 자체는 이제 동일한 기능인데, 이제 모델이 너무 많을 경우, 파트가 너무 많고, 부품이 많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MVD에 있는 이 인터섹션 체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은 좀더 깔끔하게 결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파트 체크는 말 그대로 모델 내에서 연결되지 않은 파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이 이제 복잡하거나 대형 모델일 경우에는 이런 프리 파트를 이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MVD에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는 이제 스팟 웰드에 관한 기능인데요. 이제 웰드가 그 스팟 웰드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팟 웰드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끼리 비교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모두 다 해볼 것은 아니고요. 2020 버전 들어오면서 이제 커넥션 체크랑 인터섹션 체크 이두 부분에 기능이 추가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터섹션 체크 먼저 한번 볼게요. 인터섹션 체크를 하고 나서 결과물로 나오는 PPT 화면인데요. 이렇게 안에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자체 내에서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면서 모델을 돌려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빨간색 구 형태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인터섹션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MVD 기능 자체를 이제 런 하시는 거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 인풋으로 넣을 모델과 아웃풋 파일들이 쓸 경로 이 정도만 지정을 해주고 바로 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 세팅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MVD를 잘 활용을 하시려면은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걸 뒤에서 소개를 드릴 건데 그쪽에서 상세 옵션이랑 검출할 그런 조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PPT로 결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결과 확인을 함에 있어서 인터섹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엑셀로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출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 엑셀에서 리스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이퍼링크 걸려 있거든요. 여기 하이퍼링크가 걸리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PPT, 연결된 PPT가 자동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커넥션 체크의 예시를 몇 개를 더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제 볼트랑 홀, 미스매치된 거는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 볼트랑 너트, 혹은 이제 홀끼리 미스매치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프리 상태인 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얼라인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 축과 축 간 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PT랑 엑셀로 리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2020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잠깐 저희 블로그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어 블로그에서 MV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실 이제 2016년에 진행을 했던 그런 웨비나가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기능은 이제 조금 추가된 기능은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많이 커버를 해주시거든요. 요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2019 버전부터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선은 MVD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PSO 제품군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능이 이제 2019 버전 들어오면서 하이퍼웍스 X 제품에서 이제 내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 해드릴 거는 이제 2020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20 버전 가지고 시연했던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추가된 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홀, 그, 커넥션 체크를 할때 홀과 홀끼리 이제 얼라인 되어 있는 상태를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3D 홀끼리는 검출이 안 됐었거든요. 요게 기능 요청을 해주셨어가지고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파트끼리 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섹션 체크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모델 보시면은 인터섹션 자체가 없는 모델이거든요. 지금 갭 체크라고 해가지고 특정 거리 이내로 들어와 있으면은 그 부분을 검출을 해달라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톨러런스를 체크를 할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의 톨러런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접한 파트를 검출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립이나 뭐 제조 공정에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될 경우에 뭐 이런 경우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홀 검출 이제 기능 요거를 진행을 하실 때 컨피그레이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각종 그 MVD가 지원하는 기능들의 조건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미니멈, 맥시멈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홀 미스매치만 이렇게 확대해서 첨부를 해놨는데요. 홀 미스매치 이 부분에서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누체크 요걸 활성화하시면은 홀 미스매치를 이제 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축간 거리가 몇인지 이런 것들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검출하게 되고요. 예제 모델의 3D 홀의 직경은 2mm, 그 2이고 그리고 축간 거리가 0.4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과 맥시멈 디스턴스 그 범위를 0.4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예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영상 파일을 별도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좀 확대해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2020 버전을 실행을 해가지고 MVD 이제 접근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아, 네. 일단은 MVD 진행을 하기 전에 커렉션 체크를 할그 CAD 모델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지금 이두 개, 파트 1과 파트 2, 그 IGS 파일 포맷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먼저 사이즈 체크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미리 지오메트리 불러온 다음에 이제 직경과 축간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통해서 손쉽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이 되는 이 센터점에 포인트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포인트 두 개를 디스턴스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X축 거리. 축간 거리니까 지금 이 XY 평면 내에서 나와야겠죠? 지금 X축으로만 트랜슬레이트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0.4인 거 방금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네, 이제 MVD 위치인데요. 이쪽 어셈블리 탭에 여기 베리피케이션과 컴페어리즘 이렇게 두 개가 MVD 툴이거든요. 그래서 컴페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진입하실 수가 있고 그외 나머지 뭐 인터섹션 체크나 커렉션 체크나 이런 것들은 여기 베리피케이션 이쪽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넥션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브라우저를 새로 띄운 상태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컨피그레이션이거든요. 이쪽 컨피그레이션 이쪽에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거 같네요. 커넥션 체크 이 부분 들어오시면은 이제 MVD 툴을 어떤 걸 키시더라도 요런 비슷한 창이 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풋 모델에 대해서 입력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비교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교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베이스 모델 이쪽 경로에 지금 CAD를 가지고 포맷은 IGS 요걸 가지고 커넥션 체크를 할 거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쓰여질 그 아웃풋 파일들이 쓰여질 경로를 이쪽에 또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한번 보면은 제가 아웃풋 파일 경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요거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눌러서 풀다운 그 메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CAD랑 이제 FE 이쪽에서 선택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컴페어리즌 이쪽에서 컴페어리즌 아니 컨피그레이션 이제 창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커넥션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커넥션 이 항목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커넥션 관련해서 MVD를 진행을 할때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진행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홀 사이즈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체크 이쪽 항목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해당 그 검출 항목을 검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홀 사이즈는 R값이 1이네요. 이 상태로 검출했으면은 얘가 아마 검출이 안 됐겠죠. 왜냐면은 여기 미니멈 사이즈가 최대 4였으니까 지금 R값이 1이어서 이제 직경값이 2이기 때문에 1.8을 넣은 거고요. 지금 불필요한 나머지 항목들은 체크를 안 하기 위해서 다 끄는 상태이고 3D 홀 체크하기 위해서 홀 미스매치 이 부분만 지금 체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니멈과 맥시멈 디스턴스 축간 거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네,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런만 돌리시면 됩니다. 아까 그 MVD 창 띄워서 베이스 모델과 아웃풋 경로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바로 런이 진행이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서 개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용한 프로세서 개수가 더 있다고 하시면 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사실 대형 모델이면은 시간이 더 걸리긴 할 텐데 간단한 모델이라 이제 금방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 작업 과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조금 더 넘기면은 네, 이렇게 끝났다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후에 PPT를 바로 실행을 한 거고요. PPT 실행해 보면은 디스턴스가 뜨면서 이쪽 지금 더블 클릭한 건데요. 이렇게 하이퍼 그 뷰 플레이어가 PPT 안에 이제 인베디드 돼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직접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스크 기능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은 이런 홀 너무 커서 이제 구멍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마스크로 지운 거였고요. 그리고 엑셀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 하나, PPT 하나 작성됐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정 갭 이내의 파트 검출. 요거는 이제 인터섹션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CAD 먼저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D를 열어보니까 이 두 파트는 지금 인터섹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저 기능을 통해서 적당히 러프하게 지금 수직 거리를 지금 측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3.999, 이쪽은 5.99, 그러니까 4랑 6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측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베리피케이션 브라우저에서 체크해서 인터섹션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베이스 모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로 지정해 주시고 CAD랑 IGS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아웃풋 경로도 이쪽 하단에서 다시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컨피그레이션 이쪽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컨피그레이션 이쪽에서 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클리어런스 존이 8로 돼 있는데 지금 숫자 4.0을 넣었거든요. 지금 이 의미가 아까 보시면은 아까 이쪽 거리는 3.99였고 이쪽은 5.99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인터섹션 조건을 넣을 때 4를 넣었기 때문에 이쪽은 4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검출을 해주게 됩니다. 대신에 이쪽은 이제 4보다 더 큰, 더먼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만 검출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양쪽 두 군데를 같이 측정을 해서 보여드린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컨피그레이션 세팅만 잘 해주셨으면은 바로 런 돌리게 되면은 엔비디가 진행이 됩니다. 결과 파일로 나오는 것들 PPT랑 엑셀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된 하이퍼뷰 플레이어를 PPT 내에서 이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했던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하이퍼뷰 플레이어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알테아 커넥트 사이트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알테아 커넥트라는 사이트는 저희가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쪽에서 이제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테아 커넥트 가입과 그 승인은 저희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드려야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고요. 우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운받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테아 커넥트 오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이쪽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희 하이퍼웍스 제품군 안내 드릴 때는 이쪽 하이퍼웍스 이쪽 클릭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상세 버전이랑 윈도우 플랫폼, OS 플랫폼이랑 패키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하이퍼뷰 플레이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저는 깔려 있거든요. 요게 일단은 하이퍼웍스 제품군, 이 데스크탑이 있는데, 하이퍼웍스 데스크탑.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시면은 하이퍼뷰 플레이어도 자동으로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외부로 나가가지고 잠깐 열어봐야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하이퍼뷰 자체를 설치하는 거는 이제 원하시지 않을 거니까요. 하이퍼뷰 플레이어를 그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뷰 전용 파일인 뭐 H3D 파일 이런 거를 이제 라이센스 없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다시 다운로드 이쪽 눌러서 진입해 주신 다음에 하단으로 조금 내려 보면 이제 제품 별개로 이렇게 별도로 제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쪽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퍼뷰 플레이어 이게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해 주시면은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이 PPT 파일 아까 결과물로 있던 PPT 파일을 열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MVD가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는 건데, 컨피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헬프 창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것도 같이 안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이퍼웍스에서 그냥 F1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헬프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MVD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 베리피케이션 MVD 관련해 가지고 엘프가 있을 텐데, 아, 네, 모델 베리피케이션 여기 있네요. 위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이퍼메쉬 헬프로 들어오신 다음에 대분류 중에 모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와서 보시면은 네. Configure Model Verification Settings 요게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지금 요거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게 아까 보셨던 하이퍼웍스X에서 어셈블리의 베리피케이션 브라우저를 띄운 상태이고요.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항목들이 헬프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항목들이 방금 보여드린 헬프 이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했던 인터섹션 관련한 컨피그레이션 세팅을 좀 보겠다 이러시면은 여기 인터섹션 누르신 다음에 조금 내려와 보면 이제 각 항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그림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커넥션 체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를 체크를 하는 건지 이것만 보면 좀 모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이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출을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VD를 직접 사용을 하려고 하시면은 컨피그레이션 세팅을 하기 전에 헬프를 먼저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체크 기능들을 저도 다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검출할 수 있는 항목도 많고 세팅할 수 있는 항목들도 많아가지고 직접 사용하실 때 헬프는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 기술지원 메일 창구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FE와 FE, 그리고 CAD와 FE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모델 컴페어리즌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들을 PPT랑 엑셀로 이렇게 뽑아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6가지 나열해놓은 기능들 모두 이쪽 하단 보시면 PPT랑 이제 뭐 엑셀, 어쨌든 PPT를 통해서 이제 3D 뷰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하이퍼뷰 플레이어라고 저희 그 하이퍼뷰 전용 파일을 열어서 볼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 리더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이 PPT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가 돼서, 이 결과물로 나온 PPT를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 PPT 내에서 모델을 직접 돌려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커넥션 체크인데요. 뭐말 그대로 이제 커넥션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림 예시 같은 경우에는 볼트랑 홀이랑 지금 그 축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볼트뿐만 아니라 이제 너트, 그리고 아니면 홀과 홀끼리 그 검사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AD 인터섹션 체크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CAD에 이런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실 하이퍼메쉬 자체 내장 기능에 페네트레이션이라는 패널이 있는데요. 그거랑 이제 기능 자체는 이제 동일한 기능인데, 이제 모델이 너무 많을 경우, 파트가 너무 많고, 부품이 많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MVD에 있는 이 인터섹션 체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은 좀더 깔끔하게 결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파트 체크는 말 그대로 모델 내에서 연결되지 않은 파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이 이제 복잡하거나 대형 모델일 경우에는 이런 프리 파트를 이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MVD에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는 이제 스팟 웰드에 관한 기능인데요. 이제 웰드가 그 스팟 웰드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팟 웰드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끼리 비교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모두 다 해볼 것은 아니고요. 2020 버전 들어오면서 이제 커넥션 체크랑 인터섹션 체크 이두 부분에 기능이 추가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터섹션 체크 먼저 한번 볼게요. 인터섹션 체크를 하고 나서 결과물로 나오는 PPT 화면인데요. 이렇게 안에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자체 내에서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면서 모델을 돌려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빨간색 구 형태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인터섹션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MVD 기능 자체를 이제 런 하시는 거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 인풋으로 넣을 모델과 아웃풋 파일들이 쓸 경로 이 정도만 지정을 해주고 바로 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 세팅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MVD를 잘 활용을 하시려면은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뒤에서 소개를 드릴 건데 그쪽에서 상세 옵션이랑 검출할 그런 조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PPT로 결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결과 확인을 함에 있어서 인터섹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엑셀로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출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 엑셀에서 리스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이퍼링크 걸려 있거든요. 여기 하이퍼링크가 걸리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PPT, 연결된 PPT가 자동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커넥션 체크의 예시를 몇 개를 더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제 볼트랑 홀 미스매치 된 거는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 볼트랑 너트 혹은 이제 홀끼리 미스매치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프리 상태인 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얼라인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 축과 축 간 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PT랑 엑셀로 리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2020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잠깐 저희 블로그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어 블로그에서 MV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실 이제 2016년에 진행을 했던 그런 웨비나가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기능은 이제 조금 추가된 기능은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많이 커버를 해주시거든요. 요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2019 버전부터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선은 MVD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PSO 제품군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능이 이제 2019 버전 들어오면서 하이퍼웍스 X 제품에서 이제 내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 해드릴 거는 이제 2020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20 버전 가지고 시연했던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추가된 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홀, 커넥션 체크를 할때 홀과 홀끼리 이제 얼라인 되어 있는 상태를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3D 홀끼리는 검출이 안 됐었거든요. 요게 기능 요청을 해주셨어가지고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파트끼리 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섹션 체크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모델 보시면은 인터섹션 자체가 없는 모델이거든요. 지금 갭 체크라고 해가지고 특정 거리 이내로 들어와 있으면은 그 부분을 검출을 해달라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톨러런스를 체크를 할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의 톨러런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접한 파트를 검출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립이나 뭐 제조 공정에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될 경우에 뭐 이런 경우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홀 검출 이제 기능 요거를 진행을 하실 때 컨피그레이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각종 MVD가 지원하는 기능들의 조건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미니멈, 맥시멈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홀 미스매치만 이렇게 확대해서 첨부를 해놨는데요. 홀 미스매치 이 부분에서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루체크 요걸 활성화하시면은 홀 미스매치를 이제 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축간 거리가 몇인지 이런 것들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검출하게 되고요. 예제 모델의 3D 홀의 직경은 2mm, 2이고 그리고 축간 거리가 0.4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과 맥시멈 디스턴스 범위를 0.4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예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영상 파일을 별도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좀 확대해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2020 버전을 실행을 해가지고 MVD 이제 접근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아, 네. 일단은 MVD 진행을 하기 전에 커넥션 체크를 할그 CAD 모델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지금 이두 개, 파트 1과 파트 2, 그 IGS 파일 포맷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먼저 사이즈 체크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미리
지오메트릭 불러온 다음에 이제 직경과 축경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통해서 손쉽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이 되는 이 센터점에 포인트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포인트 두 개를 디스턴스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X축 거리. 측간 거리니까 지금 이 XY 평면 내에서 나와야겠죠? 지금 X축으로만 트랜슬레이트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0.4인 거 방금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네, 이제 MVD 위치인데요. 이쪽 어셈블리 탭에 여기 베리피케이션과 컴페어리즘 이렇게 두 개가 MVD 툴이거든요. 그래서 컴페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진입하실 수가 있고 그외 나머지 뭐 인터섹션 체크나 커넥션 체크나 이런 것들은 여기 베리피케이션 이쪽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넥션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브라우저를 새로 띄운 상태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컨피그레이션이거든요. 이쪽 컨피그레이션 이쪽에서 선택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커넥션 체크 이 부분 들어오시면은 이제 MVD 툴을 어떤 걸 키시더라도 요런 비슷한 창이 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풋 모델에 대해서 입력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비교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교분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베이스 모델 이쪽 경로에 지금 CAD를 가지고 포맷은 IGS 요걸 가지고 커넥션 체크를 할 거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쓰여질 그 아웃풋 파일들이 쓰여질 경로를 이쪽에 또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한번 보면은 제가 아웃풋 파일 경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요거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눌러서 풀다운 그 메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CAD랑 이제 FE 이쪽에서 선택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컴페어리즌 이쪽에서 컴페어리즌 아니 컨피그레이션 이제 창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커넥션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커넥션 이 항목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커넥션 관련해서 MVD를 진행을 할때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진행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홀 사이즈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체크 이쪽 항목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해당 그 검출 항목을 검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홀 사이즈는 R값이 1이네요. 이 상태로 검출했으면은 얘가 아마 검출이 안 됐겠죠. 왜냐면은 여기 미니멈 사이즈가 최대 4였으니까. 지금 R값이 1이어서 이제 직경값이 2이기 때문에 1.8을 넣은 거고요. 지금 불필요한 나머지 항목들은 체크를 안 하기 위해서 다 끄는 상태이고, 3D 홀 체크하기 위해서 홀 미스매치 이 부분만 지금 체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니멈과 맥시멈 디스턴스 축간 거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네,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런만 돌리시면 됩니다. 아까 그 MVD에 창 띄워서 베이스 모델과 아웃풋 경로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바로 런이 진행이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서 개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용한 프로세서 개수가 더 있다고 하시면 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사실 대형 모델이면은 시간이 더 걸리긴 할 텐데 간단한 모델이라 이제 금방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 작업 과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조금 더 넘기면은 네, 이렇게 끝났다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후에 PPT를 바로 실행을 한 거고요. PPT 실행해보면은 디스턴스가 뜨면서 이쪽, 지금 더블클릭한 건데요. 이렇게 하이퍼 그뷰 플레이어가
PPT 안에 이제 임베디드 돼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직접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스크 기능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은 이런 홀 너무 커서 이제 구멍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마스크로 지운 거였고요. 그리고 엑셀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 하나, PPT 하나 작성됐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정 갭 이내의 파트 검출. 요거는 이제 인터섹션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CAD 먼저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D를 열어보니까 이두 파트는 지금 인터섹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저 기능을 통해서 적당히 러프하게 지금 수직 거리를 지금 측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3.999, 이쪽은 5.99. 그러니까 4랑 6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측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베리피케이션 브라우저에서 체크해서 인터섹션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베이스 모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로 지정해 주시고 CAD랑 IGS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아웃풋 경로도 이쪽 하단에서 다시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컨피그레이션 이쪽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컨피그레이션 이쪽에서 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클리어런스 존이 8로 돼 있는데 지금 숫자 4.0을 넣었거든요. 지금 요 의미가 아까 보시면은 아까 이쪽 거리는 3.99였고 이쪽은 5.99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인터섹션 조건을 넣을 때 4를 넣었기 때문에 이쪽은 4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검출을 해주게 됩니다. 대신에 이쪽은 이제 4보다 더 큰, 더, 먼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만 검출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양쪽 두 군데를 같이 측정을 해서 보여드린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컨피그레이션 세팅만 잘 해주셨으면은 바로 런 돌리게 되면은 엔비디가 진행이 됩니다. 결과 파일로 나오는 것들 PPT랑 엑셀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임베디드 된 하이퍼뷰 플레이어를 PPT 내에서 이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했던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하이퍼뷰 플레이어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우선은 알테어 커넥트 사이트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알테어 커넥트라는 사이트는 저희가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쪽에서 이제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테어 커넥트 가입과 그 승인은 저희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드려야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고요. 우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운받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테어 커넥트 오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이쪽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희 하이퍼웍스 제품군 안내 드릴 때는 이쪽 하이퍼웍스 이쪽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상세 버전이랑 윈도우 플랫폼, OS 플랫폼이랑 패키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하이퍼뷰 플레이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저는 깔려 있거든요. 요게 일단은 하이퍼웍스 제품군 이 데스크탑이 있는데
하이퍼웍스 데스크탑.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시면은 하이퍼뷰 플레이어도 자동으로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외부로 나가가지고 잠깐 열어봐야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하이퍼뷰 자체를 설치하는 거는 이제 원하시지 않을 거니까요. 하이퍼뷰 플레이어를 그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뷰 전용 파일인 뭐 H3D 파일 이런 거를 이제 라이센스 없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다시 다운로드 이쪽 눌러서 진입해 주신 다음에 하단으로 조금 내려보면 이제 제품 별개로 이렇게 별도로 제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쪽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퍼뷰 플레이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해 주시면은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이 PPT 파일 아까 결과물로 있던 PPT 파일을 열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엔브이디가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는 건데, 컨피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헬프 창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것도 같이 안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이퍼웍스에서 그냥 F1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헬프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엔브이디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 베리피케이션 MVD 관련해 가지고 엘프가 있을 텐데, 아, 네, 모델 베리피케이션 여기 있네요. 위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이퍼메쉬 헬프로 들어오신 다음에 대분류 중에 모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와서 보시면은 네. Configure 모델 베리피케이션 세팅즈 요게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지금 요거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게 아까 보셨던 하이퍼웍스 X에서 어셈블리의 베리피케이션 브라우저를 띄운 상태이고요.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항목들이 헬프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항목들이 방금 보여드린 헬프 이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했던 인터섹션 관련한 컨피그레이션 세팅을 좀 보겠다 이러시면은 여기 인터섹션 누르신 다음에 조금 내려와 보면 이제 각 항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그림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커넥션 체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를 체크를 하는 건지 이것만 보면 좀 모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이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출을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VD를 직접 사용을 하려고 하시면은 컨피그레이션 세팅을 하기 전에 헬프를 먼저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체크 기능들을 저도 다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검출할 수 있는 항목도 많고 세팅할 수 있는 항목들도 많아가지고 직접 사용하실 때 헬프는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쪽 기술지원 메일 창구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